국내 최초, 세계 최초, 세계 최초 유일무이 개폐 기믹으로. 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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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레일등이 쫙 들어와 있고. 레일등도 쫙 들어와 있고 디테일한 느낌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. 사실 정말 뭐 죄송한데 이게 처음 봤어요 저도. 아 진짜. 네, 상기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단골 손님 모시고 어마어마한 녀석. 국내 최초, 세계 최초, 세계 유일 최초 무이. 유일무이. 무려 1대 144 스케일의 화이트 벨트이겠습니다. 따끈따끈하게 뭐 두 달밖에 안 됐고 이 방 빼라고 얘기 듣기 전에 이걸 원래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아 진짜? 두 달이라도 한번 전시해보자 해서 가져왔고요.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엄청 핫했던 제품이고 건프라본TV 현성님 정말 엄청난 그분께서 이걸 3D 프린터로 다 일일이 출력을 하셨습니다. 지금 이거 만들어주신 건프라본TV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주시고 당연히 우리 반창고TV도 가셔가지고 한 번씩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깜짝 놀랄만한 내부 디테일들도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아 진짜요?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나 이제 우리 상추들은 건담 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조금 있어서 네. 화이트 베이스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자 화이트 베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기동전사 건담에서 주인공인 건담, 건캐논, 건탱크 V작전 네. 내 주력 모비슈트들을 태우고 온갖 전함을 누리던 주인공급 전함입니다. 네. 그냥 얘를 태우는 모함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. 될 것 같습니다. 근본이죠. 근본이죠. 사실 화이트 베이스가 그렇게 나온 제품들이 많지가 않아요. 다 요만한 모형들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이렇게 1m가 넘는 걸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네. 이거 보고 나서 아까 소리를 질렀거든요. 1800cm가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요 지금 1500인가 요게? 아, 그 정도 되겠다. 요게 그죠? 1000...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진짜로 누우시게? 네, 네. 진짜 궁금해. 어때요? 어, 진짜네. 175, 180, 네, 아, 되네. 180, 맞지? 원래는 제가 그 RG 사이즈를 안 보고 딱 메탈 빌드만 수집을 하다가 얘 때문에 여기다가 RG를 좀 태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생각이십니다. 얘기를 사실 제가 하기도 전에 이거 제작자분께서 만들어주셨어요. 아 진짜요? 네. 근본 퍼건을 도색을 너무 예쁘게 하셔가지고 야 이거는 제가 퍼건 이거 네. 리바이브 버전이거든요. 네. 진짜 대박이시다. 여기에 꽂게 돼 있어요. 구멍 상관이 여기 보면요. 그 이 스탠드 이 봉 있잖아요. 이걸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끼워놨어요. 그러면 이제 이 퍼건의 세트 바디들 안쪽에서 보실 수 있게 개폐 기믹으로. 와. 어머. 그 화이트 베이스 네. 앞발 이게 사실 모티브가 스핑크스거든요. 그러네요. 스핑크스가 이렇게 곁들여 있는 모습이에요. 보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앞발에 이렇게 모비시트들이 숨어 있어요. 네. 지 파이터, 건탱크, 건캐논까지. 이게 지금 장갑인데 네. 안쪽도 이렇게 데크처럼 해놨어. 이거 자석을 해가지고 딱 굳게끔 해놨어. 이 자석 하나 떨어졌는데? 아 괜찮아요. 아 이거 이 정도 설계 대충 다 하실 거예요? 순간 접착제는 나 붙이면 됩니다. 붙이면 됩니다. 야 이렇게 데크까지 안쪽 내부 디테일까지도 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얘네가 출동할 때 어디로 나가요?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빼고 그거는 이제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고 앞발이 열리죠 이렇게 네. 좌우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와. 양쪽 다 열려요? 양쪽 다 열려야 됩니다. 하나만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. 요렇게. 우와. 그리고 이쪽 사이드도 다 개폐가 당연히 이쪽도 되고 이쪽도 개폐가 되고 네 방향에서 다 관람을 할 수 있게 이쪽에도 세팅이 가능합니다. 얘네들이 무기랑 네. 그 코어 파이터를 기계들이 딱 집어가지고 네. 이 크레인 했던 애들이 안에다가 소품 넣어주거든요. 그것도 지금 그게 재현이 돼 있고 구현을 했네요. LED도 들어와.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위쪽에 레일등이 쫙 들어와 있고요. 레일등도 쫙 들어와 있고 지금 뭐 요 정도 개폐 기믹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메인 여기도 열립니다. 여러분 그 화이트 베이스에는 그 지상용 건페리라고 하는 수송기가 들어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.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사실 정말 뭐 죄송한데 이게 처음 봤어요 저도. 아 진짜?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아까 깜짝 놀랐어요. 이거는 기존 모델인가요? 이거 EX 모델이라고 나온 거예요. 그렇죠. 기존 모델을 만드신 것 같고 참고로 좀 싸진 않아요. 아 씨. 아 그래요? 또 비싼 거라면 내가 네. 화장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. 호보 파일더처럼 이거를 빼야 돼 이거.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끼워. 그리고 얘도 네. 또 열려요. 얘도 이렇게 여기를 잡고
와, 미쳤네. 대박이죠.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오늘 조회수 이거 100만이다. 나 오랜만에 떡상 하겠다.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. 여기 부품이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, 네. 얘를 떼면, 구판 MG 퍼스트를 안에다가 수납했었어요. 아니, HG. 말 잘못했다. HG. 어, 그럼 잠깐만. 우리 나 계속 HG라고 안 하고 RG라고 했는데. 아, 근데 RG랑 HG랑 사이즈는 또 같으니까. 같아요? 아, 그럼 뭐 맥락은 통합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네. 됐어. 또 몰려올까봐. 아, 몰려올까봐. 아, 제가 아니, 있는데 뭐. 함교를 보여드리면은, 와. 그 미라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좋다라고 하나? 네. 그거 하고요. 브라이트 노아라고. 그 사람이 약간 좀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. 네. 지휘를 하는데 디테일한 느낌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. 화이트 베이스 특징이 네.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안에서 네. 무장이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. 그 무장이 튀어나오는 것도 구현을 했습니다. 일단 주포부터 갈게요. 자, 주포. 짜자자자. 자, 열려서 지. 나오는 게 잠깐 편집 잠깐 빨리 해서 해서 자석으로 여기를 딱 해서 와. 주포. 주포. 깔끔하죠. 얘보다 더 센 무기가 있습니다. 메가 입자포라고 그래서. 메가 입자포! 여기 있는 거죠? 네. 이거 선반 같은 데서. 네. 이 노란색 부분이 찌익 하고 열려요. 열리면서. 자. 찌익 열리고 옆에서 뚝 튀어나와요. 튀어나와서. 네. 편집자 조금만 힘내세요. 자! 빠지지지직 하고 길을 모았다가. 요렇게. 이게 메가 입자포. 이거 전함 같은 것도 그냥 한 방에 보냅니다. 저렇게 조금 디테일이 좀 살아있죠? 와, 그리고 이게 지금 대단한 게 이 하얀색, 이 네모난 이거 보이죠? 이게 이름이 뭐예요? 대공포들. 대공포들. 네. 대공포도, 잠깐만. 아, 다 100% 수동이다!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가. 이렇게? 열린 걸 열리면서 하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. 따단. 와, 이거를 지금 3D 프린터로 구현했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닙니까? 어쨌든 이게 지금. 반대쪽에도 여기 보면은 코어 파이터가 딱 숨어 있습니다. 나 이거 처음 봤네? 잠깐만, 이거. 왜 제가 못 봤냐? 슬라이딩 도어로 열렸다 닫혔다. 아, 대박이네. 이렇게 쓰기가 몰랐다가. 아, 그냥 이렇게 여는 거예요? 네, 열면은 코어 파이터가.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긴 해. 와, 레일 등도 다 들어있어요. 엔진룸에도 불이 각각 4개씩. 그냥 단순히 하얀 불 아니고 하늘색 불. 네. 이거는 뭐 어떻게 가져갈 수도 없는 제작자의 열과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만든 작품이어서. 대박이다.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하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. 아쉽게도 지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저희 후니버스 스튜디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딘가 지금 뭐 뮤지엄을 이전을 한다면 건담 섹션 쪽에 얘를 메인으로 가운데다가 둬서 사방에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. 진짜 건담 팬으로서 네. 이거 하나만 봐도 만족할 것 같아요. 보여드린 입장에서 저도 좀 행복하네요.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사실 커요.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피규어 박물관을 좀 연장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얘도 포함입니다. 맞습니다. 네.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봐줘야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짐꾼님과 함께 1대 144 스케일 뭐 HG, RG가 수납이 되는 화이트 베이스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. 저의 상상을 깨는 그런 물건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. 네. 이 제품 계속 후니버스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몇 년 뒤에 옆에 아크엔젤도 하나 놓을게요. 아크엔젤. 그것도 생기면 진짜 좋겠다. 근데. 보고 계시죠? 아가마는 진짜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바로 아가리 한 대 맞을 것 같아. 아니 이름이 아가마인데. 네. 아니 아가리 한 대 맞을. 이거 좋아하실 분이면 차라리 아가마가 더 설득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아가마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약간의 무언의 압박입니다.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.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. 요거 최대한 잘 보존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